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좀 네. 몸에 힘 나는 거 좀 드셨습니까? 네. 뭐 드셨어요? 네,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삼계탕 드셨나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뒤쪽 범퍼 쪽에서 떨어진 예비 타이어가 튕겨나가면서 뒤따르던 차량들 4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너무 안타까운 건 마지막 차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트럭에 사용되는 예비용 타이어 대부분이 뒤쪽 적재함 아래쪽에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야간 고속도로 운행에서 이 타이어가 떨어졌고 또 이로 인해 또 다른 차에서 떨어진 타이어가 또 튕기고 굴러놓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3대의 후미차와 충돌하던 타이어가 네 번째 트럭 하부에 끼어서 핸들이 돌아간 것 같다는 사고 분석이 있고요. 네. 또 출발 전에 그래서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하는 문제는 이 일상 점검 때 적재함 밖에 있는 이런 예비 타이어 결박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거의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차 연쇄 추돌 사고에서는 피해 트럭에 장착됐던 예비 타이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차 연쇄 추돌 사고 충격이 다른 트럭의 예비 타이어를 또 떨어뜨린 만큼 네. 이번 사고가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압이 꽉 차 있는 타이어는 잘 구르는 것 이상으로 또 잘 튀어오르기 때문에 네. 도로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네. 게다가 야간 고속도로 주행은 사실상 앞차의 후미 등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덕길에서 저속 차량을 우측 전용 차선으로 유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예. 그런데 후미 추돌 위험이 큰 이런 속도감 인식 저하 상태에서 원인 불상의 사고 유발 트럭에서 떨어진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나타난 거고요. 예. 이 예비 타이어는 바로 뒤에 오던 트럭 하부에 끼었고 이 충격은 1차 피해 차량 예비 타이어를 또 떨어뜨리는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이 사고가 한 명 사망에 5명을 부상시킨 네. 좀 큰 사고인데요. 네. 이 사고 원인으로 첫 번째 피해 차에 네. 예비 타이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네. 정확한 사고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대구 달성 부근 4차로에 떨어져 있던 지름 57cm의 예비 타이어를 타고 넘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타이어가 하체에 낀 첫 피해 3.5톤 화물차는요, 균형을 잃고 약 70m 정도를 달리다가 1차로에 겨우 멈춰 섰습니다.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차 피해 차량 예비 타이어가 또 떨어졌다는 건데요. 이 타이어가 3차로와 4차로를 계속 구르면서 3.5톤 화물차와 승용차를 1차 충격을 했고요. 네. 마지막 피해 차량이 6.5톤, 좀 큰 차량이죠. 네. 이게 이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퀴가 아래로 끼어 들어가면서 소동은 일단 멈췄지만 핸들을 빼앗긴 운전자는 그만 그 방호벽 충돌로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현재 그 방범 카메라 영상과 또 타이어 규격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 제공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낙하물 사고는 12대 중과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그 상대편 도로 위에 판스프링 때문에 희생된 사고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처벌처럼 이번 타이어 사고 역시 좀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은 2017년 6월 3일 5만 원 과태료 부과에 이어서 12월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되는 11대 중과실 조항에 포함돼서 12대가 됐습니다. 네네. 아, 그 후 길이 40cm 무게 2.5kg의 물체가 말씀처럼 교행하고 있던 승용차 전면 위를 뚫고 들어와 인사사고를 빚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75일 만에 관광버스 운전자가 검거가 됐지만요. 네.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았을 뿐 낙하물을 떨어뜨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위반 적용이 쉽지가 않았던 만큼요. 이번 예비 타이어도 낙하시킨 차 색질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악의 경우는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로공사 책임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울러 과적 역시 주 법류에 속하는 만큼 도로와 교량 파손 원흉 또한 운전자와 화물주가 동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낙하물 사고는 운전자의 의식 부재 그리고 과적이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또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 해 30만 건 이상이 고속도로와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 관련 사고라고 하는데요. 2017년 명지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던 도로 낙하물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요. 2012년부터 2014년 연평균 81건이 발생이 되고요. 네? 166명이 사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 9월 신고된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은 125건이고 부상 15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가세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도 2015년 10만 건이 단속이 됐고요. 또 43건의 낙하물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17년 적재 불량은 7만 6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낮은 과태료가 도마에 오르고 말았는데요. 네. 최대 적용 기준이 우리는 300만 원인데 이제는 그 미국의 1,785만 원이나 또 1억 원이 넘는 벨기에처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1억 원입니까? 네. 벌금이 과태료가. 아이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